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미 요한복음 6장의 이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은 유명 인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이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듣고 많은 은혜를 받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굉장히 배가 고프고 또 며칠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질까 염려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혀 남들이 볼 때는 계획되지 않았던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게 된 것이죠. 몸이 아픈 사람은 주님 저는 몸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사업의 문이 닫힌 사람은 저 사업의 문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자발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회 가운데서 한두 명이 어떤 몸이 아픈 사람이 오늘 강단에 와서 기도받다가 걷지 못하던 분이 갑자기 걷게 되고 보지 못하던 분들이 보게 됐을 때 여기 있는 모든 구경하고 있었던 수만 수십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감격을 합니다. 감동을 하는 거죠. 와,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더 놀라운 점은 어떤 대표성을 띈 한두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떡을 맛보고 그 물고기를 맛봤다는 데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체험적인 이적입니다.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적을 경험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극히 잔꾀를 부리는 모습이죠. 야,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설마 자기 백성을 굶주리게 하겠느냐. 순간순간 매 끼니마다 모여라 해놓고 조그만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무슨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아주 조그만 재료만 있으면 수만 명을 먹이는 이런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주시겠구나 하면서 환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홀로 그들을 떠나서 뿌리치고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해석은 저도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데 동의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모든 영광, 오병이어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해서 영광받기 받는 것을 거절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 그들을 떠나셨다. 이렇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혀 다른 주님이 산으로 가셔야 됐던 전혀 다른 그 마음 감정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섭섭함이었을 것 같아요. 섭섭함.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그들에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천국 비밀, 구원 얻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들에 향해서 너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죠. 배고픈 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너무나 어려워서 끼니를 걱정하는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해서 기도받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예,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힘내겠습니다. 돌아가는데 그냥 돌려보내기가 너무너무 민망해가지고 제 방에 있는 냉장고 열고 제 주머니 막 어떻게 얼어가지고 지갑에 있는 거 다 빼서 드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도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일 또 와야지. 목사님한테 또 용돈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되겠느냐 그죠. 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들은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주시는 그 떡,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이것만 부각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만 부각이 돼.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지금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던 것을 떡 앞에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떡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니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떠나셔서 잠시 주님의 마음을 추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속마음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홀로 멀리 떠나셨는 것을 알고 무리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떡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떡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들이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이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뒤끝이 딱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예. 야, 이놈들아, 니네들이 날 찾은 게 나를 찾은 거냐? 내가 주는 떡을 찾은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계기로 마음이 상하고 빈 마음으로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또 신앙을 찾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위로하시는 말씀이고 힘을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깨달음이 있어요. 야, 여기가 진리가 있구나.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구나 하면서 아, 내가 세상을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내 이제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기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의 은혜도 기적하게 되고 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문도 열리고 야 정말 이거는 세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는 신비한 일들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행복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예배 시간을 사모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영적인 감동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찾게 되는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 육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기도 제목 쓰라고 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다 육신적인 겁니다.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취업문 열리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애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뭐 쭉 10가지 다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적 것으로 매진하게 될 때 육신은 살찌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영혼은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영혼이 주리고 목마른 자는 구원의 길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 우리에게 저는 저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애타게 주님을 찾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내가 사모해서 막 부르짖고 하는 일들의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육신의 양식, 오병이의 기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의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봉사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하는 것이 육신의 양식이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들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주는
떡을 구하지 말고 내가 주는 복음을 구하라.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 주님이 썩는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 알아야 우리가 먹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세 가지씩 했는데 요즘 계속 두 가지 하는 것은 외우기 좋게 하시라고 저 두 가지씩만 함축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또 목회자, 저술가로 알려진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이 책을 먹으라. 원제에도 실제로 이 책을 먹으라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유진 피터슨은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의 어떤 기록 과정, 그리고 또 성경의 언어, 그리고 성경의 영향력을 끼친 중세, 근대, 현대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성경에 대한 아주 굉장히 좋은 포괄적인 이해와 지식들을 굉장히 여기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박식한 학자답게 정말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자신의 저술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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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인 많은 언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그 서론에서 자기의 손자 한스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랍니다. 한스와 이제 할머니하고 또 가족이 같이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박물관에 가기로 했답니다. 박물관으로 가기로 한 그 시간,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에 교회 앞에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제 잠시 머무르는 시간에 이 어린 손자가 할머니 가방을 막 뒤지더니 성경책을 꺼내는 겁니다. 예. 여기 손주들 많이 계시죠? 할머니 가방 막 뒤져서 먹는 거 꺼내거나 돈 꺼내는 아이들 봤어도 성경책 꺼내서 읽는 아이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한스가 성경책을 탁 꺼내더니 열심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짬 시간에 눈동자를 돌려가면서 책장을 넘겨가면서 너무나 진지하게 고개도 끄덕거려가면서 막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린 손자가 너무나 기특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보더니 책을 탁 덮고 할머니 가방에 다시 넣으면서 할머니 이제 됐어요, 다 읽었어요, 가요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뻥 웃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손자는 아직 글을 모르는 아이기 때문입니다. 글도 모르는 아이가 성경책을 펼치고 너무나 진지하게 성경을 읽는 모습이 너무나 웃겨서 웃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저자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글도 알고 진짜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진실로 그러한가 연구도 하고 역사적인 사건, 어떤 언어, 그 시대적 배경, 큐티와 어떤 구역예배와 전형예배와 특별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암송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덮는 순간 전혀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이 어린 손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뭐가 팍 와닿지 않아요? 성경은 읽고 연구하고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뭡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이것이 양식이 내 체질을 바꾸고 내게 건강을 주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고 내 영식의 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이 먹은 효과와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먹고도 이 먹은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것, 안 먹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도 잠시 기도하면서도 그런 참 책임감과 부끄러움이 있어요. 우리들의 원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제 책임이기 때문이죠. 아, 제 책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또 뭔가 남들한테 지탄받을 일 생기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건 다 원천교회 문강원 목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잘 못 가르쳐서 그분이. 여러분,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먹게 해야 되는데 듣게 한 거예요.
세상 지식, 좋은 얘기, 멋진 드라마틱한 스토리들 또는 말씀을 전하면서 아, 참 오늘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참 좋네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좋은 영화, 뮤지컬 한 편 보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식.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천사가 이르되 갔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 이제 요한이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죠. 먹어버리니까 처음에는 말씀이 아주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참 달콤합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알아갈 때는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아, 큐티 타고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성경책 끼고 다니며 전철 안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책장 넘기는 게 참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서 깊이 빠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조가 높아지고 더 많이 성경을 알게 될수록 이게 점점 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꾸 아픔이 되고 찔림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는 체질을 변화시키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질을 변화시키는 육신의 삶의 욕과 체질을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체질 변화의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제 아멘 하던 신앙에서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받고 싶지 않고 먹고 싶지 않아. 마치 주사 맞기 싫어갖고 요리조리 도망다니면서 줄 섰다가 싹 빠지고 맞았다고 거짓말치고 여기다 볼펜 자국 딱 내는 아이처럼. 예. 그냥 저는 안 그랬어요. 그냥 들어본 겁니다. 예. 요즘 아이들이 많이 그렇게 꾀를 부린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피해가고 도망가고 원하는 말씀만 섭취하는 편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냥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이렇게 10년 만에 또는 20년 만에 말씀 시간에 한번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중요한 깨달음과 충격이 왔을 때 쓴 약이라도 이를 악물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생기는 겁니다. 전환점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음식을 먹지 못할 때는 억지로 음식 먹이지 않아요. 죽을 사다 먹입니다. 죽도 못 먹으면 물이라도 약이라도 타서 먹입니다. 그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꾀한다면 점점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뱃속에서 쓰디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먹었다는 게 뭐예요? 먹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순종. 기독교 변증가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아시. 우리나라에도 한 30권 이상 번역되어 있다 그래요. 이분의 굉장히 유명한 저술들이 많은데요. 이분은 오늘 이 본문과 빗대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독서를 할 때 두 가지 독서법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독서법은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책을 사서 그 책에 필요한 정보 있는 부분만 읽고 책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원하는 정보만 딱 취하기 위해서 책을 사는, 책을 보는 독서법이 있어요. 뭐 학자적 관점에서는 대부분 이렇죠. 그러나 두 번째는 좋은 책이라고 소문난 그 책을 내가 구입을 해서 나하고 사상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나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저자의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이려고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대단한 폭이 넓은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쪽과 저쪽, 좌측과 우측을 다 보게 되고요. 위에와 아래를 보게 되고 나와 생각이 다른 것들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쓰지만, 나하고 안 맞지만, 충돌이 일어나지만 그런 공부들을 통해서 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학문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의 이 나쁜 독서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
좋았는데 처음에 끝에 가서 순교하래. 대배 다 패려버렸어. 아, 오늘 말씀 되게 좋았는데 끝에 가서 11조 말씀하시네. 아유, 귀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제일 나쁜 독서법, 제일 나쁜 하나님의 말씀 청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으신다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사가 돼도 아멘이지만 내 마음에 써도 하나님이 오르시기에 아멘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 예. 씨는 말씀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 씨가 모든 사람의 앞에 확 뿌려지는데 길 것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새들이 와서 쪼먹는데 이 새는 뭐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먹어가.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잠시 믿음이 생겨서 자라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곧 많은 이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조금만 박해를 받으면 금방 또 죽어가는 신앙이고요. 또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이 복음의 씨는 세상의 염려, 욕심, 근심들이 짓눌러 가지고 또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오직 옥토밭에, 좋은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백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정말 말씀 시간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면 옥토같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열매가 백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냐, 순종. 순종하는 마음 밭은 백배의 결실이 있지만 교만하고 완악하고 거절하고 세상의 떡만 구하는 세상의 육신의 성공만을 바라는 말씀을 사모한다면 백배의 결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무엇이 산다고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먼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오늘부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해답의 길이 있고 모든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병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병이 낫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를 쫓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걱정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선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그들은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또 뭐고 생명의 양식은 또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양식은 분명히 특별한 양식이어서 이게 생명의 양식이었나?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지?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명의 양식으로 해서 사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또 뭡니까? 그럴 때 정말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에요.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답변이 잘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이야기를 이제 꺼집어내는 거죠. 그들은 대대로 만나를 신비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항아리에도 넣고 법궤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 만나는 일반적인 양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요리해서 만든 요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양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요리하셔가지고 주셨다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인가? 라고 신비롭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양식은 만나 같은 겁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분명히 세상의 양식이지만 세상의 양식이 재료는 요만큼이었는데 이것이 전 무리가 먹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걸쳐서 신비로운
어떤 영적 양식이 된 것으로 그들은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먹은 그 기적과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의 기적, 이런 것들이 생명의 양식은 아닌가라고 오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내심이 강한 선생님 같아요. 이해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초점이 뭐냐면, 야, 오병이의 양식 먹은 사람이 다음날 배가 안 고프더냐? 아니, 만나 먹은 너희 조상들은 그 생명의 양식 먹고 영원히 살았냐? 매일 먹어야 하지 않았느냐? 오늘 먹으면 또 배고프고 내일 또 먹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건 결국 육신의 양식이야. 썩어질 양식이야. 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신비로운 축사의 기적을 통해서 먹은 오병이의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건 썩는 양식이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배고팠을 때,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밥상에 떨어뜨려주셨다 하더라도 이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이건 육신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기적, 기가 막힌 부요를 경험하게 되고 성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우상화하거나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우상으로 삼는 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인 주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에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게 하십니다. 놋뱀을 본 자는 다 살아나요. 그래, 놋뱀이 얼마나 신령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대대로 그것을 모셔놓고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나가 우상이 된 것처럼, 오병의 열두 광주리가 우상이 된 것처럼 놋뱀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놋뱀과 만나와 오병이에서 먹은 양식들은 살아계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것이 생명의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부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여기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든 오병이어이든 놋뱀이든,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신비로운 체험으로 얻었던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적들이든 그것들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육신의 양식들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주신 것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영원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 만나도 아니고 오병이어도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냐고. 만나도 먹고 다음날 배고프고 다음날 또 다 수명이 다하면 죽지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32절부터 보면 또 후반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 육신의 떡은 세상을 살 그냥 건강 이런 것들을 주는 거지만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떡은 영생을 얻게 하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부분에 결론 부분으로 가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긴 설명과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오늘 본문을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네.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엔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떡 주세요, 떡 주세요 하고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자꾸 떡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떡과.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자꾸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거절해왔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아, 도대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그냥 떡 달라면 떡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해?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 왔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왔는데,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고 왔는데,
병 고쳤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빠이빠이, 목적 달성.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안 주면 안 준다고 섭섭하다고 여기는 참 종교가 아니다 떠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아니 자기가 누구라고 생명의 떡이래 자기를 먹어? 아니 당신이 누구이실래? 당신 피와 살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 아니 우리가 당신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인데 요셉의 아들 목수인데 우리가 다 아는데 예수님은 목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수인데 목수가 무슨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서두에 질문 드린 것처럼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그 질문의 결과물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고 어디로 가든지 막 구름같이 쫓아오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왜? 그들이 추구한 것은 육신의 떡인데 육신의 떡은 주시지 않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니까 구하지 못하니 다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야 너희는 왜 안 가니? 너희는 왜 안 가니? 그럴 때 베드로가 너무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의 신앙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완주할 수 있는 신앙의 이 원동력은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육신의 양식이 있지만 여기에는 육신의 양식 가운데는 수많은 이적을 포함하고 있고 희한한 기적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양식들보다 우리는 더 갈급하게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생명의 말씀을 구합니다. 내게 감사하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에도 아멘하지만 쓰듯이는 말씀이 돼도 아멘하고 이 성경의 원조자의 의도와 집필의 그 취지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영원토록 줄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만이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다른 이름들이 있지만은 대체하려고 하지만은 이기려고 하지만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 이름을 붙들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가난한 이웃, 굶어 죽는 이웃이 있는데 내게 양식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나눠주지 않으면 이것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데 살릴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영원한 예수 생명 복음이 있는데 믿지 않아 죽어가는 그 영혼에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생명의 양식을 먹고 풍족하게 행복하게 이 세상 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끌고 생명의 양식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